안녕 여러분, 러비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혼자가 아니죠? 짜잔! 이렇게 귀염둥이 등장! 되게 이 조화 굉장히 오랜만... 되게 이 조화... 나 왜 떨리지? 내가 옆에 있었어. 아무튼 비결... 나 진짜 왜 그래 갑자기? 진정하세요! 아무리 미녀가 옆에 있다지만 너무 떠시는 거 아닌가요? 진짜 왜 이래? 저희 둘이 오랜만에 같이 비글려를 봐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연이랑 같이 비글려 보면서 추억여행 떠나볼게요. 코코싱! 같이 해줘. 코코싱! 자, 이거... 이겁니다. 비글려 얼굴에 붙은 마스크팩을 지켜라! 이거 썸네일부터 엄청 웃기지 않아? 지금 보니까 진짜 웃기네. 아니 근데 이게 조회수가 19만 회밖에 안 나왔어. 이해가 안 가. 벌써 웃겨. 뭐하냐? 이때 영주가 처음 나온 거 맞지? 맞아 맞아. 이때 주원이 아파가지고. 야 우리 젊다. 와 진짜 애기다 애기다. 너 쌩얼 맞아? 와 와 우리 진짜 쌩얼 티 안 난다. 아 틴트는 달라. 틴트는 내가 바르게 해달라고. 맞아 맞아. 원할 건지 한번 골라봐요. 이거 왜 그랬을까? 기억나? 이때 내 마스크팩이 작았어. 나온 것처럼. 맞아, 언니 것만. 그래서 이거 불량이 나. 막말 오셨네. 그게 모자라요. 너 저 정도 막말하다. 막말도 아니야. 아, 제가 그동안 막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나 이미 작아가지고. 아니, 왜 마스크 시트를 저렇게 만드는 거야? 이건 진짜 웃기긴 하다. 그래서 너 가위로 잘랐다고 여기? 근데 웃기긴 하네. 왜 저러냐? 싫지만 내 얼굴이 거지였기 때문에 내가 더 유리할 것 같아. 마스크팩에 가장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야? 네 얼굴! 나 이때 20대 중반이었네. 리액션 영상. 왜요? 진짜 지랄이다. 아니야. 다들 웃겨. 미친놈 아니야? 이거 볼까? 근데 언니랑 나랑 웃음코드가 안 맞으면 어떡해? 그만. 나만 웃긴 거지. 내가 필요 없는 리액션 영상. 아니야. 아 이게 웃겼어. 너랑 나가. 미친 새끼 아니야? 아 저 미친놈이었다. 나 진짜 잘한다. 아니 내가 그게 아니고 아니 언니 내가 내가 이게 영상을 찍으면 너무 현타가 와서 한 번 말고는 잘 안 보거든. 그 볼 때는 나 너무 오버했다 그래서 막 집에서 되게 좀 너무 오버했나? 아니야 그래도 살렸으면 됐지 이러고 했었거든. 진짜 미친놈인데? 난 이때 좀 서운한 일이 있었어. 왜? 이때 너가 이 인형을 가위바위보 이겨가지고 너가 저 인형을 가져갔잖아. 그래서 주원이랑 나랑은 선물을 못 받은 상황이잖아. 근데 여기서 인형주는 좋은데 내가 언니한테 줘?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너는 선물을 받고 나랑 주원이가 둘 다 못 받은 상황이었는데 피디님들이 그냥 주를 위해서 하면서 이 해피밀을 딱 꺼내는 거야. 주원이 주려고 사왔다고. 아니 언니 이거 웃음 리액션 맞아? 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서운하다. 이젠 말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촬영 중이니까 내가 티를 낼 수가 없잖아. 그럼 표정이 분명히 티가 나겠네? 아 티 나요? 나 모르겠어. 나 되게 관리했거든? 나 표정 관리 진짜 못하는데.
너무 몸이 워낙 잘하니까 다 좋아하고. 근데 또 주원이 PD님들이랑 친하고 또 나는 또 이때 약간 좀 적응 못하고 뭐 이럴 때였잖아. 속상해. 웃긴 거 보자. 난 요것도 재밌었어. 노래 보니까. 어머 너 저거 자켓 너무 잘 어울린다. 어 갖다 버렸는데 어떡하지? 어. 이때 진짜 재밌었는데. 맞아 이거 재밌었어. 진짜 신박했어. 어. 근데 이게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어. 진짜? 응. 어 아니네? 어 아닐걸? 99만 회? 잘 나왔네. 귀여워. 귀가 귀가 느린 편? 어 주문. 이거는 바로 샀지. 아 진짜 그 말하네. 누구야? 나 이거 완전 이상했었어. 진짜 한참 어려가지고 지금 할머니 다 됐는데. 맞아. 혈기 완성했다. 수학 시간. 야 우리 진짜 다 어리다. 저런 거 하나에 까르르 까르르 막. 응, 완전 여고 같아. 어. 뭔지 알지? 늙었어 이제. 아 이거 재밌었는데. 까먹었어? 어 귀여워. 저 스타일 뭐야? 우리들 카톡으로 역대급이라고 너무 웃기다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게 뭐였는지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지? 아 근데 이건 보자. 아 이건 나 진짜 봤어. 진짜 난 이거 진짜 재밌었다고 생각. 나 이거 진짜 진짜 재밌게 했어. 드림 역광이었지. 아 진짜 이쁘지 않아? 내가 만든 거? 도대체 왜 갑자기 왜 저래? 왜 급발진해? 찔려서 그래. 찔려서. 너 진짜 이거 병맛이야. 우리 친구였지. 너 저런 거 있으면 너 살 거야? 샀을 거 같아. 미친놈이다. 아. 선 넘지 말자 지현아. 귀엽네. 와 짜장면 못 보겠어. 엽떡. 아 스피닝. 아 이거 진짜 힘들었는데 저거 100개. 근데 100만에 넘었잖아. 맞아. 아 저거 진짜 미쳤네. 저거다. 저거 솔직히 보면 안 돼? 보고 싶어? 아니다. 저거 솔직히 개웃겨. 이거래 이거. 저거 이게 비니 뚫렸어 저거. 어떡해. 저거 삭제해줘. 삭제해줘. 아, 이미 20명 넘게 봤어. 20명. 20만 명. 재밌어. 네. 재밌었어. 아 진짜 이때 좋았는데. 진짜 뭐 많이 했어요 우리. 미쳤다. 재밌다. 진짜 재밌었어. 어. 만약에 너네 비델려 3를 한다. 멤버 누군데? 우리 누군지 모르는 어떤 사람. 그 사람 보고 결정할 것 같아. 아 진짜? 무조건 어. 하는 건 아니고? 응 그치. 언니 무조건 해? 어 아니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우리랑 궁합이 잘 맞아야지. 그래도 그게 티키타카가 되는 거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치, 케미가 제일 중요한 거였으니까. 재밌었지. 완전 재밌었지. 진짜 근데 하길 잘한 것 같아. 난 사실 비글라 처음 하면서 잘 돼도 큰일이고 못 돼도 큰일인 거야. 잘 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니까 큰일이야. 근데 이미 그렇게 됐잖아. 그치.
못돼도 민망하니까 큰일인 거야. 가끔 보면은 진짜 그때가 생각나. 생생하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생각이 나서 너무 좋은 거 같아. 힘들었지만 결론은 지금 되돌아보니 추억이다. 완전 추억이네. 맞나 좋아.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지연이 만나가지고 같이 추억팔이 여행 한번 비글려 같이 봐봤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추억 여행. 끝. The end.